불로이는 여기 뭐가 들어가겠죠? 야, 뭐가 들어갈까? 어? 돈박스? 아이고, 나 여러분 보면 어지러워. 불로이는 무슨 박스야? 스타 박스야? 아이고, 내가, 아유, 나는 그러니까 나는 강의하러 서 있지만은 여러분 앉아가지고도 그게 생각이 안 나? 달러 박스다. 해외 달러를 가져야 지금 우리 돈 있으면 뭐하노? 달러가 돈 취급을 받지? 그러면 달러를 가져. 허갱령의 불로에는 달러 박스다. 맞아, 맞아. 허갱령 불로는 달러 박스야. 맞아. 그러니까 국가는 오늘 내가 사람들 결혼하는 비법 알려줬지? 인구 절벽 막는 비법 알려줬죠? 순식간에 바뀌어버려. 아주 그냥 순식간에 목숨 걸고 애 낳으러 돌아다녀. 방 얻는 자금 달라면 그냥 당장 국가에서 줘. 결혼 자금 줘. 애 낳으면 5천만 원 줘. 또애 많을수록 대우받아. 나중에는 세금도 면제해줘. 애 3명 이상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종합소득세도 면제해주지만은 모든 것에 특권을 주는 거야. 애 3명 이상 낳은 사람. 좋아, 안 좋아? 뭔가 눈에 보이는 걸 해줘야 그걸 하지. 그 마른 하늘에 무슨 집을 지으라고 하면 누가 짓노, 맨손으로. 이런 정책을 여러분 바꿔야 돼. 나는 한국에 정치인들이 이렇게 쳐다보면 어지러워. 과연 국민을 위해서 있는가? 아니면 당파를 위해서 있는가?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건 뭐요? 내가 방금 이야기한 거. 애 낳는 사람한테 확고한 예우를 해줘봐. 그래, 안 그래? 대학 입학시험에는 애 낳은 거하고 관계없지만, 맞아, 맞아. 결혼해서 애 있는 사람은 일단 군대 면제를 해줘. 얼마나 대단해요. 좀 뭔가 좀 특혜를 줘봐. 그냥 지나가는 여자 날개 돋든지 그냥. 길거리 청년들이 안 보여. 왜? 애 낳느라고. 알았죠? 어디 술집에 가서 앉아가 있을 시간이 돼서 빨리 가서 애 낳아야지. 취업에도 도움이 되지. 그래, 안 그래? 아파트 분양? 애 3명 있는 이상인 사람 1순위야. 뭘, 한두 가지 도와주는 게 시리즈로 해줘야 돼, 시리즈로. 그냥 인구 문제가 조용히 해결돼. 지금 국가가 출산 정책을 쓰는 그 돈을 내 그치 이렇게 특수하게 쓰면은 효용이 있을까 없을까? 효율이. 그러니까 저 국회에서 머리 싸잡아 앉아있는 이 사람 보면 지능이 100이야. 내 지능이 뭐예요? 무한대야. 그냥 무한대한테 의뢰해. 다 그냥 내가 다 해줄게. 아이고, 허경영에 불러있는 달러 박스야. 근데 정부 관료들이 찾아와서, 아이고, 우리나라 달러 박스 좀, 선생님, 좀, 이거 좀, 우리나라 이거 수출, 그거 좀, 불로이 좀 팔아봅시다, 그거. 아무리 배에다 싣고 가도 말짱해. 냉동고가 필요 없어. 냉장고 필요 없어. 그래, 안 그래? 그 어머니의 초유 맛. 이거 광고할 때도 좋지, 전 세계에다가. 어머니의 초유 맛으로 우유가 바뀌어. 그 대신 먹던 것도 냉장고 넣으면 절대 안 돼. 뚜껑 열고 먹던 것도 냉장고에 넣으면 안 돼. 그거는 알아놔야 돼요. 불로이를 열어서 먹잖아. 그 냉장고 넣으면 안 되는 거야. 뚜껑 닫고 상온에 둬야 돼. 어? 이런 사람이 있어. 불로이를 처음에 꺼내 먹을 때까지는 냉장고 밖에 뒀다가 뚜껑 열고 나면 냉장고 넣어. 그건 불로이 안 됩니다. 바깥에 놓고 먹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사막에 가서도 냉장고 넣으면 안 돼. 알았죠? 그럼 불로 위에 어머니 초유 맛이 없어져 버려.
알았죠? 끝까지 밖에 놔두고 먹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불로유를 효력을 그대로 있지. 있으나 초유 맛이 사라져. 알았죠? 그 달짝지근한 맛이 없어진다면. 알았죠? 그러니까 냉장고는 원수야. 만약에 전기가 없는 시절이면 얼마나 좋아. 우유를 어떻게 그렇게 보관할 수 있노? 우리는 무한대로 저장할 수가 있어. 만약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불로유가 한 2만 병 돼요. 내 보관.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10년짜리 이상을 먹겠지. 지금은 1년짜리 먹고 있어. 그러면 10년짜리 이상을 나는 계속 362년간 먹어야 돼. 그때 기후가 많이 변해요. 불로유는 미래를 위해서 있는 거야. 알겠어요? 지금은 뭐 그 불로유 안 찾아 사람들이. 그러나 좀 있어봐. 그거 안 먹고는 못 빼겨. 아니 출근이 병원이고 퇴근도 병원이야. 미래는 그저 일어나면 병원 가는 게 일이고 그거 가서 진찰 기다리고 그거 공기 더러운 데서 앉아 기다리고 그게 퇴근하면 집에 오면 약 먹는 게 일이야. 그게 인생이 돼서 되겠어요? 미래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알려주잖아. 미래는 출근은 병원으로 가고 퇴근은 집에 와서 약 먹고 자고 밤에는 고통 꽁꽁 앓고 아침 되면 병원 가야지 가고 출퇴근을 병원으로 해 전부 다 나이 든 사람들이. 이거 여러분의 인생이야. 내가 이야기하는 걸 잘 끝에 7자 붙은 거 앞에 만자 붙은 거 잘 이용하면은 여러분들 대부분의 인간들이 늙으면 병원 출퇴근 이게 뭐야? 그렇다고 또 여기 내 의사가 많아. 그렇다고 병원 안 가라는 게 아니야. 일반 거는 수술이나 이런 거 병원 가야지. 그래 안 그래? 그걸 먹으면서 좀 병원도 좀 심심할 때 한 번씩 가야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지금 뭐? 내 강탄이 이제 며칠 전부터 시작됐지. 나는 강탄이 한 달이야. 12월 달이 강탄 중간이지. 내 강탄은 좀 특이해요. 강탄을 내 강탄은 어떻게 보면 강림이야. 그리고 재림이야. 알겠죠? 임자 돌림이야. 탄자 돌림도 아니야. 사지 림자 돌림이야. 재림, 강림. 그러죠? 그래서 내가 와 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고 내가 인상을 이렇게 하고 있나? 아니야. 알아볼 때가 와요. 근데 그때는 피신처를 찾고 있어. 과연 어느 피신 루트로 돌아다녀야 행사장에만 쫙 나타나고 또 싹 없어 이래야 되는데 가는 데마다 붙들려가지고 아, 내가 진짜로 그러면 힘 센 놈들이 먼저 와서 붙어가 안 떨어질 거야. 그럼 나는 큰일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지금은 피신 다니기가 좀 괜찮아. 아마 산을 좀 가려고 그러면 여기서 가는데 사람 들한테 붙들려서 못 가는 거야. 그럼 되겠어? 네. 네, 그래서 루트를 좀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제3하늘공에 싹 있을 때가 있고 제2하늘공에 짜잔 나타났다가 강의는 제1하늘공에 탁 와서 강의하고 제3하늘공으로 날아가고 뭐 이렇게 좀 나도 도피처가 있어야 되겠어. 다 준비하고 나면 이제 그들이 모일러 올 거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주차장, 그 다음에 전철, 그죠? 그 다음에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호텔. 그래서 우리는 호텔은 무작위 사잖아. 호텔은 몇백 개를 사야 돼. 그래봐야 숙박 인원을 곱하게보면 그게 많지가 않아요. 호텔 하나 잡아야 100명 이한데 그게 인원이 100만 명 정도 몰려와 봐. 해외에서 어마어마한 엑사이트 일어나는 거야. 여기에 그냥 발표 죽는 사람이 하루에 1,000명씩 넘으면 되겠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최대한 땅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알았죠? 아,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신인이 그런 사람인가? 22살 때부터 나눠주는 일만 했어. 알았죠? 신인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신인은 볼 수 없어. 여러분들은 지금 운이 좋아서 나를 만났고 백궁천국을 이미 예약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상에 이런
30년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알죠? 네. 며칠 전에 내 만난 지 36년 된 사람 왔지. 네. 내한테 격투기 구단 줬지. 네. 내가 합기도 구단, 격투기 구단, 뭐 태권도 구단, 구단증이 내가 한 100단이 넘어. 근데 내만큼 무술을 어릴 때부터 한 사람이 별로 없어. 그 사람도 내만큼 발차기가 안 돼. 내가 소나무 위를 휙휙 넘어 다니고 그래. 그러니까 공중부양이라고 그래, 사람들은. 근데 내가 실제 그렇게 하는데 날려반 건 테레비에 보여줬잖아. 그런 사람이 있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신출귀몰이라고 그래. 근데 그거는 백궁에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여기서 그냥 보여주는 거야. 알겠죠? 인간 세상에 있으니까 인간 세상에 모습으로 밥도 먹어야 되고 나도 아픈 척 해야 되고 난 세수 안 하면 되나? 나도 면도할 때마다 귀찮아 죽겠어. 아 이제 뭐 안 나게 이 대천사들한테 백궁에다 이야기해도 안 돼. 나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하라는 거야. 그게 지상 명령이야. 아니 신인한테 누가 명령해? 내가 데리고 있는 대천사들이 내 움직이는 걸 감시하고 있어. 밥도 먹어라. 그래 안 그래?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아픈 척도 하세요. 아프세요. 실제 아프게 해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은 사람처럼 위장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아프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처럼 그렇게 안 아프지. 알겠죠? 회복도 여러분처럼 회복되는 게 아니야. 자, 허경영은 뭐요? 불로유는 달러 박스다. 그 다음에 여기다 허경영을 붙이면 뭐가 돼요? 허경영은 달러 박스가 아니에요. 달러 그 자체다. 전 세계 달러가 허경영 거야. 그래서 언젠가 전 세계 돈에 내 얼굴이 들어가요. 그러면 돈만 가지고 있으면 돼. 스티커 안 붙여도 돼. 맞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카드에도 내 얼굴이 있어요. 나는. 왜? 은행들이 나한테 허락받아가지고 내 얼굴이 있어야 카드가 가져가지 안 가져가. 거기다 스티커 붙이는 거 귀찮다는 거야. 아예 호갱령 붙여달라. BC카드고 무슨 카드고. 그래 안 그래? 그럼 사람들 건강해지네, 국민이.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서 장려하고 그렇게 바뀌어버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래를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이 있어 없어? 한번 보여주겠다.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허경영